있습니다. 아, 벌써 9월달도 오늘이 5일이고요. 아, 지금 아침에 이제 첫 현장부터 싱크대 막힘을 왔는데 아파트. 이제 여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고요. 이제 핸드폰을 제가 바꿨어요. 노트 20을 바꿨는데 전에 쓰던 기능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찍고요. 네. 처음 이제 핸드폰 바꾼 핸드폰으로 현장을 찍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화질이 좋아 보이긴 하네. 아, 좋다. 한번 카메라 바꿨기 때문에 한번 바꾼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파트에서 함께 타는 거를 제가 함께 타질 않습니다. 이거를 아파트 입주민들이야 말을 표현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좁은 공간에서 또 이렇게 타는 게 좀 그래서 웬만하면은 먼저 보내고 제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또 좁은 공간에서 이런 입주민들은 저희같이 또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여기서 작업하기 힘들 것 같네. 그쵸. 네, 여기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싱크대를 짜줄까? 여기를 뚫으면 되게 하거든요? 여기를? 뚫어주세요. 아, 그렇게. 무너지진 않죠? 예, 무너지진 않아요. 원래 여기를 뚫어야 되는 게 맞는데. 뚫어주세요. 네, 그럴게.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뭐죠? 정수기인가요? 아, 근데 안 쓰는데 고치덩어리예요. 저... 아, 그쵸. 이렇게. 쓰면은 좋은데 안 쓰면 고치덩어리. 아, 작업하기가 그 딱 붙여놨어. 아. 그때 전에 어떤 거? 어떤 거요? 어떤 거? 어떤 거? 붙여놨어? 뜰 수 있나? 이거요? 네. 아니 그거. 이거요? 아 떼어졌구나. 아 이거 뺐어요. 네. 신문까지 깔아드릴까요? 신문요? 네. 신문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 이거 막 깔고. 네. 하세요. 이렇게 하냐? 너 뚫고요? 잘해주세요. 거기 교수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여기가 잘 막혀서 수개수개도 저기래요. 이 라인 수도가 잘못되어 있고요. 조금 알아. 이건 또 처음이네. 누가 보여주면서 떨어진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없죠? 없었어요. 없죠?
자, 보세요. 다 기름이야. 보시면 이게 다 기름이에요. 다 차있잖아요. 이 기름이에 다 막혀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동안 뜯고 가신 거는 다 안 털렸을 거예요, 기름이. 네, 다치세요. 네. 잠깐만요. 너무 신기해. 예. 네, 아니, 이건 보셔도 되는데. 처음이야. 예, 네, 처음 보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기름이에요, 검정색. 예. 네. 기름이 막혀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세계 보실 거예요. 예? 네? 신세계를 보실 거라고, 이제. 이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이 다 막힌 거고요. 지금 저 털고 있는 거예요. 다 기름이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다 기름 그만큼 차있던 거예요. 아, 이렇게나 많이? 그럼요, 많죠. 많으니까 막힌 거죠. 자, 보시면 그리고 기름들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 왜요?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진 거 드신 거잖아. 아래쪽이 천물이죠? 그 이제 기름에 다 떨어져서 내려갔어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구배가 꼭 좋은 배가 아니에요. 배가요? 구배가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좋은 배가는 아니에요. 네. 자.
갖다 놔야 돼. 대장이 좁아요? 아, 좁은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제가 다음 단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신기하신가요? 이렇게 청소하는 데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청소하는 데 못 보셨죠? 처음이에요. 어. 옛날에 청소하는 데 손을 가가지고 아주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아우. 지금 그 기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물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져 있어요, 지금. 아까는 예, 네, 다 기둥 몇 장 안 보였던 데가. 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떨어져 있어요. 제가는 기름 하나도 없이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재관으로 갑니다, 이제. 예. 네. 재관 전체를 털 수 있는. 저 제가 돈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 이제 기름에 다 떨어졌는데 내려갔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요 책에 이 꼬르륵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죠? 꼬르륵 소리 못 들어보셨죠? 이제 꼬르륵 나다가 네 이제 꼬르륵 소리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자, 청소는 다 됐고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뺀 다음에 불 한번 내리고 앞에 시꺼리 물에 보이는 거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여기는 두 배가 안 좋은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쓰셔야 돼, 앞으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내려서 한번 내리고, 한번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맞춰요? 네. 아니, 아파트가. 좀 안 좋게 돼. 아니, 뭐, 이, 지금의 이 작업은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인데,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다 이런 것들 다 만들 거 다 있는 거 제가. 직접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깨끗해집니다. 대관 보러 가자고요. 실수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름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하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기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왜 막혔냐?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작입니다. 물은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요. 자, 보세요. 자, 물이 차죠? 아무것도 없는 물이 차잖아요. 자, 보세요. 어디가 더 많이 찼어요? 앞에가 더 찼어요? 뒤에가 더 찼어요? 앞에가 더 찼죠? 그럼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죠? 거꾸로 있죠? 그리고 요, 이물질도 요게 유속이에요, 유속. 물 떠내려가는 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물 껐어요. 과연 이물이 다 사라질까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물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물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은 물로 흘려야죠. 물이 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떠내려 보내려면. 다음 물을 틀어줘야지 그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물일 땐 상관이 없어요. 왜? 물을 안 굳으니까. 그럼 뭐가 굳은 거예요, 지금까지? 기름이 굳은 거예요. 기름이, 설거지 하시고 기름이 남아있어. 여기 굳었던 거 계속. 쌓이고. 그럼 이 기름을 흘려보려면, 물을 흘려야 되겠죠, 물을. 그러면 설거지 하시고 나서 습관이 어떻게 되시냐. 나 설거지 다 끝났어. 물 끄시면 안 돼요. 설거지 다 끝나고, 음식 다 세척했죠? 그 다음에 담아서 물을 한 번, 두 번 정도 내려줘야지 그 기름이 내려가고 나머지 깨끗한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싱크대 막힌 집들 어디 주로 어떤 집들 막힌다. 음식을 잘 안 하실지 도망해요. 자주 하는 집이 안 막히고 계속 물을 쓰기 때문에 안 막혀 오히려. 근데 음식을 텀이 텀을 주거나 아니면 주로 여행을 자주 갔다 온다거나 이런 집들이 더 막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여행 갔다 오거나 그 사이에 또 굳기도 하고. 구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 그렇죠. 구배가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 끝이에요. 시작이라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시공사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고객님이 여기를 내려가게끔 안 해놨구나.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흐르지 않아요. 미친놈들이네. 너 미쳤다 그냥 그렇고. 아니. 네. 자 보세요. 이게 잔잔히 차 있잖아 항상. 아니 그. 예. 네, 아시겠죠. 네. 이 차이는 우리가 막혀서 차이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구배가 안 좋은 거야 구배가. 미친놈. 아 이게 네.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 네. 다음 이게 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항상 고여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물이 와야 돼. 이거 보시면 내려가죠 이제. 이물질 보세요. 예, 네, 떠내려가잖아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아, 이게 물이 원래 여기서는 이 정도 이렇게 남아있구나. 아, 예, 그럼요. 예. 아, 빨리빨리 안 들어가나? 예, 그럼요. 위에는 괜찮을까요, 여기는? 아, 괜찮아요. 그럼. 위에는? 예. 안 봐도 돼요? 예, 왜 볼 게 뭐 있어요? 얘가 막혔으면 내려가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얘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게 중요하지. 아니, 혹시 그래도 아니야, 지금은 잘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니 제가 가서 지금 되게 잘 빠지는 구조예요. 빠져놓고 이거를 제가 담았다 내린 이유가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아무것도 낫지도 않고? 네. 어, 대신 많이 피해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드시죠? 아니요, 이제 그냥 이 비상만 쓴다 하고 그냥. 아니요, 관리팀과 같은 분들만 쓰셔도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그것만 지켜주시면. 예, 보고 싶으시면 마음껏 쓰세요, 그냥. 아, 믿을만한 데 있으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긴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뒤에 쉬세요. 네. 다음 현장은 변기 부속 교체를 가야 됩니다. 일단 변기 부속 확인하고.